진작 주 목표물이 통합 네트워크망에 간섭하여 일정과 그런 짓까지 가능하단 말이. 기가스는 어떻게 되었나? 아니마 시스템으로 기동 중인 기가스는 그나마 다행이군. 알겠습니다. 자네도 이미 알겠지만 기습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네. 이제 우리의 남은 전력의 핵심은 그리고 가이아는 집 놈은 현재 그곳에 있는 모든 무임 기껏 구축해둔 보임왕이 지금 수송선을 보낼 테니 자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네.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을 격파할수록 동조율이 오르게 됩니다. 동조율 수치가 오를수록 보모전을 포함한 기가스의 다양한 능력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접을 허용하게 된다면 폭발이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멸할 것을 권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한 번에 여러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보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지속된다면 방패가 관통될 수 있습니다.
전사자를 지니고 있어 일반 탄환계통 무장들은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부스터를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적의 전각이 부실한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하십시오. 빠른 운동 에너지로 관통이 가능한 더 강력한 무장을 개방하여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차리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네. 기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임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여기까지인 건가? 여기는 탈리!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을 격파할수록 동조율이 오르게 됩니다. 동조율 수치가 오를수록 부모장을 포함한 기가스의 다양한 능력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주의하십시오. 근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폭발이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상대를 먼저 선호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 한 번에 여러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부모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고도한 전달을 지니고 있어 일반 탄환계통 무장들은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부스터를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적의 전달이 부실한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하십시오. 빠른 운송 에너지로 관통이 가능한 더 강력한 무장을 개방하여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비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지속된다면 방패가 관통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네. 기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임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여기까지인 건가?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을 격파할수록 동조율이 오르게 됩니다. 동조의 수치가 오를수록 부모장을 포함한 비각세의 다양한 능력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근접을 허용하게 된다면 폭발이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기준에 우선적으로 판매를 것을 권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 한 번에 여러 적들이 공격할 수 있어 부모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지속된다면 방패가 관통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네.
개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더 이상 임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여기.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을 격파할수록 동조율이 오르게 됩니다. 동조의 수치가 오를수록 부모장을 포함한 기가스의 다양한 능력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근접을 허용하게 된다면 폭발을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별할 것을 권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 한 번에 여러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도모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두터운 장갑을 지니고 있어 일반 탄환계통 무장으로는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부스터를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적의 장갑이 부실한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하십시오. 빠른 운동 에너지로 관통이 가능한 더 강력한 무장을 개방하여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지속된다면 방패가 관통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 개체가 빠르게 접근 중. 보잉 워커 방지선 타입 A108 사이클럽스입니다. 이문에 강력한 75mm 발사포와 자연적 유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길, 사이클롭스마저 탈취당한 건가? 저것도 본래라면 이번 다이아 투벌 작전에 쓰였어야 할 병이었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수송선이 착륙하기도 전에 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할 테니 그 전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게. 놈의 화력은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네. 최대한 사선에서 벗어나 공격해야 하네. 전투를 진행하여 적대를 격파할수록 동조율이 오르게 됩니다. 동조의 수치가 오를수록 부모장을 포함한 기가스의 다양한 능력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근접을 허용하게 된다면 폭발에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유판적으로 판매할 것을 권합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 한 번에 여러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부모장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유턴 작업을 지우고 있어 일반 산악도성 운전들은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기 힘듭니다. 부스터를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찾아봐요. 적의 장갑이 부실한 측면이나 구면을 공격하십시오. 빠른 운동 에너지로 관통이 가능한 더 강력한 무장을 개방하여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지속될 때는 방패가 관통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롭스입니다. 이 문에 강력한 75mm 발간포와 발전 유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기, 사이클롭스마저 탈취당한 건가? 저것도 본래는 이번 다이아 투벌 작전에 투입해야 할 경우였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수송선이 착륙하기도 전에 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할 테니 그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게. 놈의 화력은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네. 최대한 사선에서 벗어나 공격해야 하네. 하지 않았어.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네.
에너지 반응 소실, 사이클로스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잘 버텨주었군. 이제 곧 수송선이 도착할 것에 슬슬 준비를. 무슨 일인가? 경고, 강력한 거대 에너지 개체가 접근 중입니다. 가이아입니다. 이번엔 가이아가 직접 자네 쪽으로 향하고 있네.